저희 협력회사 했던 고 윤기석 대표께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하시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아나항공 진해식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랑해 주셨던 국민과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우리 저 우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많은 편수의 음식을 씻지 못하고 밀을 씻지 못하고 불편을 끼는 승객도 계셨고 또 기내식 때문에 지연 출발을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손님들도 계시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못해서 불편을 겪으신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못한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는 물론이고 캐빈 서비스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은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